안녕하세요, 강훈인 여러분. 구석구석 MC 김지은 전덕환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광운대학교 행복공공기숙사 빗솔제가 9월 7일부로 개관했습니다. 그동안 임대료 또 밥값에 생활비 고민이 많던 자취생들에게는 이만한이 소식이 없죠. 기숙사 안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시죠? 네, 저는 통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 대해 잘 알아볼 길이 없었는데요. 또 기숙사 이용자가 아니면 알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빗솔제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광운대학교 기숙사 빗솔제는 정부가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졌습니다. 광운대학교에서는 총 977명이 수용이 가능하고 수도권 월평균 임대료보다 저렴한 24만 원의 기숙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네, 여기 내부가 기숙사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늑하네요. 또 여기 침대를 보시면은 이 침대가 우리 집 거보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를 보시면 여기 또 책상이 있는데 앉아보면 이게 독서실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네요. 네, 그 다음은 화장실인데요. 저한테는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 이 화장실이라 무엇보다 중요한데 다른 공공기숙사와는 다르게 이렇게 방마다 화장실이 하나씩 달려있네요. A동에 공용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공용공간에는 체력단련실, 그리고 이제 같이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공동취사실, 그리고 남녀 각각의 세탁실과 다림실 등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 통제 시스템을 저희는 출입카드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보안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지금 24시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라고 하면 목소리도 크게 못 내는 좁은 잠자리만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친구들과 밥 먹으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또 이곳의 운동시설이 웬만한 피트니스 클럽 못지 않은 시설이네요. 한쪽 벽면이 거울로 되어 있어서 더 안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숙사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좋은 시설이 생각보다 저렴하게 기숙사로 제공되고 있네요. 그쵸. 녹색 건축물 최우수 등급을 받을 정도로 편의와 보안 설비까지도 학생들을 세심하게 고려했다고 해요. 네,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욱 공부하기 좋은 광운대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석구석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